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춤을 좀 잘 춥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춤추는 거 보고서 아유 목사님 몸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 예, 제가 식초를 많이 먹어서 몸이 좀 유연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기 앞에서 율동을 좀 했더니 제 아들이 수요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꿈송 암송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조그만 이제 아이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율동을 하니까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어떤 일이 부끄러우세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고 좀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얘야, 내가 그렇게 춤을 추고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래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우리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결혼기념일에 사모님과 함께 어디 공방에 가서 돈을 이제 2만 얼마 정도 내면 이제 은을 준대요. 그 은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리면은 은으로 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방에 가서 은반지를 서로 나누어서 끼웠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에게도 그런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부분이 원래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특별히 또 그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기념일에 뭐 하셔요? 네, 식사하시죠? 그리고요 결혼기념일에 또 선물도 주고받고, 아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나는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장로님도 그러셨나 봐요.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20년이 아직 안 됐지만 10여 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혼기념일이 될 때마다 저에게도 어떤 부담이 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지만 솔직히 부담됩니다, 여보. 이번 연도에는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이제 결혼기념일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결혼기념일을 기념한다는 것이 단순히 식사 한번 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여행을 간다고 해서 결혼이 진짜 기념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결혼기념일에 뭐 하면 가장 좋을까?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 처음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요, 저랑 제 아내가 굉장히 풋풋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고요.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요. 결혼기념일에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랬지, 처음에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물 묻히게 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날이 진짜 결혼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즉 기념을 한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뛰어가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00하고도 10살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겜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왜 모이게 했냐면 이 자리가 기념을 하는 자리거든요. 세겜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야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왔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어떻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물을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구나.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알콩달콩 하나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그러므로 이제는 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때두 가지를 거기다가 불여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이제 준비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언어의 굉장한 권위자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그분한테 가끔 여쭤보는데, 아, 목사님 여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은 탐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탐임이 뭐냐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임요한 목사를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얘기는 하지 마셔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아, 그래, 임요한 목사가 성질이 좀 급하지,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닙니까? 임요한 목사가 생각보다 좀 온순해, 이런 평가도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래, 그 사람은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단어를 지금도 잘 쓴대요. 그 사람 탐임해. 아, 그 사람 탐임하지? 뭐 제가 다른 말은, 이스라엘 말은 잘 모르니까, 탐임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 순수해. 그 사람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하다는 것은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 그 단어 중에서 메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이 단어가 바로 나뉘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나뉘어진 겁니다. 메림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 집에 두고 온거뭐 걱정하시는 분들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순수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메림조, 나뉘어지지 않은 것,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마음이 모이는 것이 바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라고 말할 때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래요. 이 진실하게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메트 그럼 잘 모르죠? 그런데 혹시 아멘은 아세요? 아우, 예, 아멘은 아신대요. 이 아멘이 에메트라는 단어랑 이게 연결이 된대요. 같은 동의어를,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데, 에메트가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역니언 디글니언 하는 여러분 자음 아시죠? 우리나라 자음들을 쭉볼때 처음에 자음이 뭐죠? 초등학교 잘 나오셨으면 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은요? 아,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은요? 히읗이죠?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중간은 뭡니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세보니까 중간이 시옷이란 이응 두 개가 다 중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기역, 시옷, 히읗. 이게 단어예요. 요즘에 보면 크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크라는 뭐 노래 가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걸 단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단어가 기역, 시옷, 히읗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에메트가 그런 단어입니다. 가장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렙과 그 다음에 타브,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있는 글자까지 해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만들었대요. 이게 좀 형성된 게 좀 약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글자랑 나중 글자, 중간 글자를 갖다가 단어를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치우치지 말고 역시 성가대가 우수생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진실함이래요. 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즉 아멘이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방향에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래요. 결혼을 기념하는 것처럼 세겜에서 모여서 하나님과의 우리 삶이 이랬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따라가야 될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고 진실하게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셔요? 아, 참 좋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여호수아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여호수아 당신 말이 맞죠.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야죠. 따라야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왜 불편한지 아셔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의 결론을 알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또 오해영 보십니까? 아, 그거 안 보시고 요즘 뭐 보셔요? 운빨 로맨스 보셔요? 아, 그거는 제가 첫회딱 보다가 점집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제가 딱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때 끝을 알고 나면 조금 마음이 식상해지잖아요. 그 끝을 알고 나면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엔딩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새드엔딩인 그 드라마를 보면 조금 슬퍼져요. 그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오늘 보는 이 장면이 저는 좀 새드엔딩 같습니다. 왜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따라 그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나요?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진짜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차서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정말 온전하고 진실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나서 진짜로 그가 죽었단 말이죠.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여호와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두에 툭 꺼내고 얘기하는 게, 야, 내가 너희들 잘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은 어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대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나마도 잘 살았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 바로 한 장만 넘기고 났는데도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비전교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전교구 교육자들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담당한 그런 귀한 분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좋아요.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좋아요. 여러분 뭐잘 모르겠어요? 다른 세대는요, 진짜 다른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손과 손이 마주 잡은 거예요. 제가 그냥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손을 잡은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과 손을 마주 잡은 단어가 바로 다음 세대라면 오늘 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손이 끊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내가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랍고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먼저 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누구를요? 저 여기 앞에 있는 저 임요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만 생각한대요. 아, 여러분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에게 달려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같이 손잡고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이 조금 특별한 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이잖아요. 제가 지금 선문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서 야, 온전하고 진실하게 따를 건데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은 다시 말하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택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과 손잡고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오늘요. 내일 말고 오늘요. 아, 나중에 말고 오늘요. 나중에 잘 된 후 말고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택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어떤 복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나의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나의 구역원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만 그치고 당신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걸어가기를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다음 세대가 진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손과 손을 잡은 세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교회가 아닙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고 내가 잘 되니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편의 시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시가 이런 시인데요. 이런 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어떠셔요? 주님은 그 자리에 미리 와 계셔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말이죠. 그리고 기다리셔요.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문이 열릴 때마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문이 쿵 하고 닫혀버리고 그가 돌아서니까 이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심이 축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게 회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좀 어려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려놓으셔요. 오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붙잡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는 이 시간 안에서 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오신 것에 감격하면서 그손 붙잡고 나,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와 나의 다음 세대가, 나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나와 이 민족이, 그리고 이웃이 언제나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잡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오늘 결단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할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과 파송의 교독은 봉사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예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그곳이 축복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캐나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 대원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온전하고 진실하게 저들에게 다가갈 때 저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날 귀한 새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많은 전도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온전하고 진실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잡고 나와 다음 세대가 나와 사랑하는 이웃이 나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손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그리고 가정이 저들의 사업장이 복된 귀한 은혜로 날마다 잘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손잡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